불교 총지종이 내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종단 제도약과 밀교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어제 BBS 초대석에 출연해 내년 9월 발간을 목표로 창종 50년의 역사를 담은 기념책자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인선정사는 이어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과 만나 창종 50주년 기념 사업 등을 주제로 한담을 나누고 불교 발전과 미디어 포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선정사가 출연한 BBS 초대석은 8월 2일 오전 7시에 BBS 라디오로 방송되며 TV로는 8월 6일 낮 12시 30분, 8월 7일 저녁 6시 30분에 각각 방송됩니다.